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기 좋은 이렇게 많은 마스크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제가 정말 찐으로 1년 이상 사용한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팩입니다. 여러분, 어성초가 진정에 진짜 좋은 거 아시죠? 호텔 파티에서 증정을 받아서 친구랑 같이 이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써보고 같이 친구랑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뭔가 처음에는 이 마스크팩이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써보는 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이런 패키지라서 지금은 진짜 찾아서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 그래서 제가 이 아비브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계속 아비브 제품을 하나둘씩 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패키지랑 비슷하게 좀 다르게 제조된 그런 라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사용해봤고 지금 뭐 크림 마스크 이런 제품들도 다 사용해봤어요. 근데 그중에서 진정에 제일 좋은 제품은 이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앞에 보이기에도 어성초가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패키지에 표기를 할 만큼 진짜 어성초 성분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거의 89%가 들어있어서 정말 어성초가 주 성분이더라고요. 확실히 이 제품을 사용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날 피부가 정말 반들반들거려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약간의 좁쌀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좁쌀까지 다 잡아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마스크팩으로 효과를 봤던 적이 없어서 정말 신기해하면서 쟁여두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때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도 되게 유명해가지고 이 제품도 사용해봤거든요. 이 두 제품 둘 다 이렇게 어성초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의 큰 차이는 시트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 제품은 껌딱지 마스크팩으로도 이미 유명하던데 약간 초밀착 극세사 시트를 사용해가지고 피부에 정말 껌 달라붙은 것처럼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는 정말 리프팅 마스크팩을 사용한 것처럼 정말 피부에 착 달라붙어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수분감을 메워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좀 더 수분감이 많고 시트지에도 굉장히 수분감이 껴지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두 제품을 다 비교했을 때 성분이며 보습감이며 둘 다 조금 더 채워줄 수 있었던 제품은 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잎사귀 이 제품이었 이 더 이제 어성초 추출물 19% 이상 함유되어 있고 근데 어성초 추출물이 저랑 되게 잘 맞아서 이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제품 다 되게 좋은 편이에요. 뭐래도 어성초가 짱. 아니 이렇게나 피부가 좋아진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정말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없으면 불안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 보통 다른 마스크팩은 올리브영에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팩 구경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올리브영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제품은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제가 주변에도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3 years old의 바디카실 마스크팩입니다. 여기 브랜드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고 좀 미백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진정에 관심이 많고 수분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기 브랜드를 딱히 사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마스크팩은 계속 브랜드 이름도 알지도 못한 채로 계속 그냥 모양만 보고 올리브영에서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아마 이 제품을 아시는 분들은 몇 번이나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보습감을 주기로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이 제품은 매번 쟁여두진 않는데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이 보인다 싶으면 제품을 사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간절기나 겨울에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요. 약간 크림 같은 타입의 제형임에도 불구하고 끈적임이 전혀 없이 마무리되는 타입이에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의 후기를 조금 찾아봤는데 마스크 시트가 작다는 얘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입 모양이랑 코 모양이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마스크팩이 비싸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제가 이 제품들을 다 구매해서 왔는데 마스크팩이 전부 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세일 중이었어요. 제가 지금 세일에서 구매한 가격이 3,000원. 대부분 올리브영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다른 제품이랑 같이 섞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느끼지 못했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비싼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이 제품을 구매했던 이유는 여기 앞에 이렇게 깐날감 모형이 있어서 아무래도 진정이나 조금 각질 제거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 그림 앞에 이 모양은 이제 달걀막 시트를 의미를 하는 거더라고요. 달걀막 시트의 경우에는 브랜드에서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달걀막처럼 얇은 초미세 섬유 구조 시트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비브 껌딱지 팩이랑 좀 비슷해. 굉장히 얇은 편이었고 피부에도 정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바디카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각질을 연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화장이 잘 안 먹는 날이나
화장이 좀 들뜨는 날에는 이 제품을 사용해주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화장이 조금 들뜨는 날이나 헛모습이 필요해서 화장이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사용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환절기 같이 굉장히 이제 건조해지는 시기거잖아요. 그럴 때 전날 밤에 굉장히 사용해주면은 좋은 제품. 이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여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유에고치 팩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도 제가 정말 정말 잘 사용하던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많이 해서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올리브영에서 그 제품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조금 잘 사용하던 제품인데 그 제품도 굉장히 고보습 함량 제품이라서 속보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크림 에센스 제형이라서 많이 건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는 마스크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패키지만 봐도 바로 어떤 제품인지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제 남사친 중에서 정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남사친이 이제 정말 재밌는 친구인데 정말 1박 2일인데도 캐리어를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로 What's in my bag을 막 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말도 굉장히 웃기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제품이 3개나 나온 거예요.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이거를 3개나 챙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3개나 챙겨왔냐 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영업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정말 화장품도 많이 사고 그랬는데 이제 한 개는 수영을 하고 붙일 거고 또 다른 거 한 개는 자기 전에 붙일 거고 또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또 이거를 붙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정말 1박 2일 동안 3팩을 하는 거예요. 이 제품으로만. 왜 이 제품이 좋냐, 정말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제품 정말 추천을 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정말 영업을 당해서 한번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해서 이제 올리브영에 가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정말 약간 열감을 내리는 진정 효과도 있었고 안에 티트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좁쌀이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팩들과 다르게 조금 무겁지가 않아서 1일 1팩도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격은 한 개당 거의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구매를 했는데 9,000원인가 정도로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약간 속 건조를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기보다는 진정이랑 얼굴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열을 받았던 그런 피부에 있는 열감을 진정해주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조금 사용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철에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용해도 얼굴에 열감이 진정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알로에를 바른 것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친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사용을 잘했던 제품입니다. 왜 그 친구가 여행지에서 그렇게 많이 들고 왔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행지에서 사용하면은 딱 좋은 제품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따로 사용해주기 어려운 이런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이 제품만을 딱 붙이고 자고 그 다음날에도 이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은 시트지가 정말 얇기 때문에 딱 10분 정도 하면은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닥터샤르트 제품이에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화장품을 주로 사러 가면은 평소에 또 화장품에 대해 관심도 많아서 굉장히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제 성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가는 편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판매원 분들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솔직히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실제로 본인들이 사용해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서 이제 샘플도 발라보기도 쉽고 그리고 뭐 신제품이 들어와도 되게 관심 있게 가지는 게 아마 거기 있는 아마 직원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고민이 될 것 같을 때는 직원분들에게 그런 걸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제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가로수길에 가서 일단 닥터자르트 제품이 너무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의 피부 고민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볼이나 이런 데가 가끔씩 정말 이렇게 조금씩 여드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이탈 하이드라 라인을 추천을 받았었어요. 앰플을 이제 추천을 받고 그 앰플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도 꼭 사용해보라고 하셔서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해봤던 제품입니다. 그 라인을 그 판매원이 정말 엄청나게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시카가 닥터자르트에서 유명하다고 생각해서 시카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시카보다 오히려 이 제품이 더 진정이나 속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 제품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효과는 대박이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굉장히 속보습이 채워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좁쌀이 조금씩 났던 게 약간 이쪽 볼 부분이 굉장히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개선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아무래도 진짜 속보습이 되고 나니까 다음날까지 건조함이 좀 없었고 햇빛에 이렇게 비치는데 얼굴이 굉장히 반질반질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앰플도 정말 잘 쓰고 이 제품도 정말 간간히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이제 제가 또 후기 를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그 마스크팩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공장 냄새 같다, 화학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그 말에는 공감은 했는데 재구매에 대한 의사로 생각할 만큼 뭐 불편함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라인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기 중에서 이 제품을 붙이고 있으면은 약간 무겁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제품이 시트가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다른 제품들보다. 그래서 이 에센스랑 함께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은 10분 내에 이 제품이 이렇게 에센스랑 함께 떨어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마스크팩이 아무 입쪽에 이쪽 부분에 굉장히 떨어지고 무거운 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위로 조금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편입니다. 속보습을 원하시거나 평소에 건조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팩을 찾으시면은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센텔리안 24 마스크팩입니다. 이 제품은 중국제약에서 제조한 브랜드더라고요. 보통 엄마의 체액팩이라고 불리던데 이 제품도 제가 올리브영 판매원님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설명하시는 게 10대들이나 20대 분들은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완전 꾸덕하고 찐득한 앰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다음 단계에 스킨케어를 할 수 있고 메이크업이 빠르게 잘 먹는 그런 제품들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0, 40대 분들 경우에는 바르자마자 정말 쫀득쫀득한 게 느껴지고 약간 진액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앰플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국제약 제품들이 대부분이 30, 40대 분들을 겨냥한 제품들이 많아서 앰플부터 이제 마스크팩까지 전부 다 크림도 그렇고 약간 꾸덕하고 찐득한 제형으로 제조가 되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마스크팩도 약간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엄마 화장품.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어후 비첩 자생 에센스예요. 겨울철이나 화장을 굉장히 오래 한 날이나 그 전날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 이제 발라주고 나면은 이제 피부 전체에 정말 광이 확 돌아요. 그러면 진짜 전부 다 그 다음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더후 제품을 사용했을 때랑 이 마스크팩을 사용했을 때랑 약간 사용감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굉장히 고보습 제품이고 에센스가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약간 리치한 제형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고보습 제품입니다. 약간 연고 제형의 느낌이 나요. 뭔가 크림 타입 같은 그런 마스크팩을 원하시면은 이 제품은 정말 거기 중에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크림 타입 같은 제품을 마스크팩으로 사용하면은 왠지 흡수도 좀 안 될 것 같고 피부 외에도 다른 곳에 막 묻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전혀 흘러내리지도 않고 고보습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흡수가 빨랐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주면 얼굴에 남은 잔류감이 굉장히 없고 다 흡수가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미 홈쇼핑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 제품을 알던데 극광성 분들은 이 제품을 쟁여주셔야 됩니다. 평소 사용하는 마스크팩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뭔가 외부로 그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뭔가 보호막 같은 게 씌워진 게 시트로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이게 다 촥 달라붙고 보호막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막 머리를 말리고 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진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막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조금 오래 붙이고 있어도 굉장히 건조해지는 게 없어서 이상하게 오래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주된 성분은 병풀 추출물입니다. 병풀 추출물이 74%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에도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용했던 것처럼 후기를 보니까 뭐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잤다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도 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안 건조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제품은 히트와 이런 게 다 속보습을 위한 제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소개해봐드렸어요. 마스크팩 정도는 붙여줘야지 피부 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스크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팩은 시트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노폐물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트러블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토너나 클렌징을 통해서 피부를 매끈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흡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마스크팩을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센스가 여기에 뭉쳐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마스크 시트에 이 마스크 제형이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는 거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은 오히려 오랫동안 붙여두면 더 많이 흡수되고 더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마스크팩은 적당한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마스크 시트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시트 표면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적당한 시간입니다. 국내에는 정말 많은 마스크팩이 있잖아요. 마스크팩이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더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제품 중에서도 내가 나와 이제 맞지 않는 성분들을 미리 알아두고 미리 맞지 않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전 성분을 꼭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나와 잘 맞는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